여기는 강화도예요. 오늘은 강화도 라이딩을 할 건데 아까 반포대교에서 저희 동호회분들을 만나서 차에 자전거를 싣고 여기 강화도 초지진으로 이동을 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오늘은 총 95km 라이딩을 할 거고 지금 해안가를 보면서 달릴 생각에 저는 너무 신나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라이딩 시작할게요. 안녕! 가는 도중에 여기 초지진에서 시작을 하면 자전거 길이 있어서 용도로 가도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해. 야, 피었어. 피었어? 피었어요? 마음 아파. 진짜 이렇게 속 들어가네. 어이. 아닌데? 내 베개 넣힌 거야? 헐! 자살? 어? 나 소심해. 엄마! 헐! 아니 왜 펜트톱 사진 찍는데 너무 한심하게 날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Thank you.
도착했다! 오늘은 자전거 늠유비로 다다우 매니저님과 인연이 돼서 다다우 크루분들과 같이 라이딩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 자전거 동호회 몇몇 분들과 같이 라이딩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의 코스는 다다우, 남산, 국악 그리고 다시 다다우로 오는 코스고요. 여러분 제가 남산과 국악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갔다 온 느낌 아니까 제가 한 번 또 해봤으니까. 남산을 남산 남산, 북악을 북악 북악. 올라갔다 올게요.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날씨여가지고 기분이 좋아. 간질간질. 색깔 있는 거를 하고 싶거든요. 다음에 자전거를 하면은 이렇게 이 색깔이나 이런 색깔? 저 자두색 입니다. 진짜 혹시 몰랐나? 아, 네, 맞아. 그때 저 여기서 옷을 할 때 처음 저 알아봐 주신 기획자님이세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여기 한강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히 오늘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보행자도 많고 애기들도 많기 때문에 한강에 다닐 때는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잠실철교를 건너서 한강 나들목으로 갈 건가 봐요. 여기를 자전거를 안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요 길을? 그럼 진짜 완전 초 고수겠다. 진짜 힘들어서 진짜 말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남산 제가 몇 분 때에 올라가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죠. 따라오세요. 파이팅! 파이팅! 왜 이렇게 빨라? 어, 벌써 힘든데. 나 귀가 다끝났는데. 진짠데. 귀가 다 끝났어. 와, 대박. 지금 10분 지났는데? 근데 10분 20초인데? 기록하려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전 그냥 자전거가 좋은 거지 기록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몇 분 때에 올라가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죠. 자전거를 타고 이 옆길을 올라가는 성취감을 얻으려고 자전거를 타는 거지 내가 절대 기록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까 남산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구각 올라가고 있어요. 구각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이제까지 한 번도 구경 없는데 꽤 많이 했는데.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신발 좀 보면 뭐 안 나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내려갈 거예요. 내리막은. 제발요. 지금 다다우 크루와 함께한 라이딩이 끝났는데요. 다다우에서 시작을 해서 남산 갔다가 북악 갔다가 지금 다다우스로 다시 왔어요. 처음 다른 동호회 분들하고 라이딩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잘 챙겨주시고 중간에 막 수신도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막 화이팅이라고 격려도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딩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여기 다다우 크루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저희는 다른 저희 동호회 분들하고 식사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인사하고 이제 출발할게요.